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이에요. 오늘은 토종 노루귀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. 이건 사온 지는 한 이틀 됐고요. 제가 처음 사왔을 때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분갈이를 해주면 안 되는데, 안될것 같은데, 이게 또 병이에요. 이거 사오자면 또 건드리고 싶네요, 이렇게. 자,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. 털어보겠습니다. 흙이 막 떨어지네요.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요. 신기하다. 그리고 이게 노루의 깃처럼 생겼대요.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은 귀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너무 딱 노루 귀예요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긴 애를 두 개를 샀는데 벌써 얘도 이렇게 급한지 이게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오네요. 건드리면 안 되는데, 사실은. 건드려 봅니다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흙에서 금방 이렇게 나오네요. 이렇게 뭔가 잔뿌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, 뭐랄까. 막꽉 쥐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, 흙을. 근데 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네요. 좀 이렇게 나무 같은 뿌리가 나오네요.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요. 나무 같은 뿌리예요. 짠. 보이시나요? 요렇게 두 개를 심어줄게요. 여기다 란석을 많이 깔았는데 너무 많이 깔았나 싶네요. 이게 뿌리가 나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쭉 곧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조금 란석을 주섬주섬 또 빼줬습니다. 얘네도 근상으로 심기 그런 게 있을까요? 뿌리가 약간 꽃대 올라온 애를 제가 이렇게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심어볼게요. 지금 거의 이 돌이, 이 흙이 처음처럼 사온 야생화 흙인데요. 너무 이게 다육이 흙 같아가지고요. 이거 좀 이상하네요. 다육이 같은 게좀 이상해요. 지금 화분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심기는데 괜찮겠죠? 어떤 분 보니까 막 석고작에 얕은 기왓장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, 요거를.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.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노루귀 같으신가요? 이게 토종 노루귀라고 하는데 이제 꽃이 필것 같아요. 이렇게 노루귀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